씨가 올라와주고 계신데요. 네, 서주시고 왼쪽부터 자연스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라마, 영화, 예능을 오가며 데뷔 12년차 파워 연예인으로 활약 중이신데요. 네, 중앙, 정중앙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 해밀이 예체파의 출발점이기도 하다고 들었습니다. 이태경 PD의 곡창을 사줘서 섭외에 응했다는 비화가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네, 오른쪽 봐주시고요. 늘 이제 파워 막내 역할을 했던 해리 씨가 해밀이 예체파 맏언니로서는 어떤 매력을 발산할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네, 역시 파워 연예인답게 다양한 포즈를 선보이고 계시는데요. 네, 한 번 더 봐주시고, 네, 인사. 네, 정면에 볼 하트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볼 하트. 네, 오른쪽도 볼 하트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왼쪽도 서운하니까 볼 하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미연 씨가 올라와 주시고 계신데요.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한번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연 씨는 해밀이 예체파를 통해서 첫 고정 예능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중앙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해밀이 예체파에서 둘째 역할을 맡아 반전의 우수저로 활약할 것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른쪽 한번 봐주겠어요? 예. 무대에서 팔색조 매력을 발산하며 음원 차트를 장악 중인 미연 씨가 예능에서는 또 어떤 변신을 선보일지 글로벌의 많은 팬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볼 하트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네, 역시 예, 프로 아이돌답게 볼 하트를 성공적으로 오른쪽으로 볼 하트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쭉 해주시고 깨물 하트까지 예, 다양한 하트의 종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역시 바로 알아듣고 해주시는 위연씨입니다. 해밀이 예체파에서는 어떤 활약을 선보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굉장히 골저스한 모습으로 올라와주고 계신데요. 중앙에 서서 왼쪽부터 자연스럽게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스우파 출연으로 대한민국의 춤열풍을 일으켰던 리정씨의 활약도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중앙을 한번 예, 카리스마 넘치는 리정씨가 보여주는 의외의 허당미가 재미요소라는 제작진의 귀띔이 있었습니다. 자, 오른쪽 시선 한번 갈게요. 댄스크루 YGX 리더로서 카리스마를 뽐냈던 리정씨가 우리 해밀이 레체파 셋째로 어떻게 녹아들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중앙에 한번 하트 부탁드리고요. 예, 작은 하트를 선보이시고요. 하트를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하고 예, 마무리해볼까요? 예, 좋습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좋습니다. 중앙에서 살짝 뒤에 그, 예. 네, 우리 사랑스러움과 긍정에너지의 대표 주자죠. 최예나 씨는요, 다수의 예능에서 러브콜을 받으며 차세대 예능돌로 자리매김했는데요. 네, 중앙 보면서 예, 시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해밀이 예체파에서는 우리 예나 씨의 게임 천재 모먼트가 빛을 발했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편의 기자님들께 시선 부탁드리고요. 저와는 또 여고 출입안에서 호흡을 맞춘 적이 있는데요. 정말 정말 예, 사랑스러운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볼 하트를 중앙으로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볼 하트를 중앙에 한번, 왼쪽에 한번, 볼 하트 왼쪽에 한번. 네, 뭐 다양한 하트 뭐 준비된 게 있다면 해주셔도 되고요. 예, 오, 양쪽을. 오른쪽도 한번 하트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빠른 걸음으로 올라와 주셨는데요. 자연스럽게 시선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우리 채원 씨도 이번 해밀이 예체파가 첫 고정 예능입니다. 예, 은은한 장난꾸러기 다섯째로 존재감을 뽐낸다고 하는데요. 중앙으로 시선 자연스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자서 MBTI가 I라고 들었는데 예, 이들 사이에서 살짝은 힘겹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시선 자연스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조용조용 한 방씩 터트리는 채원 씨의 예능감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네, 보라트를 중앙에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보라트 왼쪽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아, 양쪽으로 바로 부탁되는, 예, 오른쪽도 한번 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깨물 하트의 요청이 다시 들어왔네. 예, 굉장히 크게 깨물어 주셨는데요. 네, 두 번이나 깨물어 주셨습니다. 깨물 하트까지 마지막 요청해 주시면서, 네, 우리 오빠인, 아, 왼쪽이 저쪽일까요? 예, 괜찮습니다. 조금씩 아침이면 살짝 힘들 수도 있죠. 자, 우리 오빠인 조나단 씨와 함께 K-콩고 남매의 매력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중앙을 한번 자연스럽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선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하죠. 예, 흥 많은 대한콩고인 막내 파트리샤 씨의 활약 역시 기대가 됩니다. 자, 혹시 하트가 가능하실까요? 네, 예, 손가락 하트로 어김없이 K력을 또 뽐내시고 있네요. 좋습니다. 중앙 한번,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하트 해주시고 내려가 보도록 할까요? 예, 아, 좋습니다. 예, 사방팔방, 사방팔방 하트가 예, 날아가고 있네요. 정말 예,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톤 앤 매너를 맞춘 듯한 그런 예, 케미가 기대가 됩니다. 예, 중앙 한번 봐주시겠고요. 네, 미연 씨만 하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들 하트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편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하트가 굉장히 제각기인데 오늘 기자님들이 보라트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역시 마더니 해리 씨만 한 손으로 하트를 만드는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면서 보라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해미리 에체파 단체 포즈 혹시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입 맞춘 거 없나요? 없다면 뭐 괜찮고요. 네네네. 예, 네. 크게 합의가 된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무언가 있는 것 같네요. 예, 저런 예, 단체 구호가 있었고요. 들어주시면 우리 ENA를 드시고 우리 마더니가 역시 확인을 해주시네요. 우리 ENA 로고를 들고 단체 사진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자, 정말로 예, 제작진분들까지 완전체가 되었는데요. 시선 왼쪽부터 갈게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눈을 감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들 자, 중앙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왜 못하시죠? 예, 좋습니다. 보라트 단체로 한번 중앙, 좌측, 우측 이렇게 쭉 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중앙 한번, 좌측, 좌측 한번. 안녕하세요. ENA 김종모 P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작을 맡고 있는 태호의 이태경 PD입니다. 네, 저는 해미리 예체파에서 해를 맡고 있는 해리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이른 시간부터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미리 예체파에서 미를 맡고 있는 미연입니다. 네, 그리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해미리 예체파에서 리를 맡고 있는 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미리 예체파의 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미리 예체파의 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미리 예체파의 파입니다. 파의 파입니다. 예. 이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파트리샤입니다. 네. 네. 우리 기자님들 첫 질문을 고민하실 것 같아서 제가 김종무 PD님께 가장 핫한 기대작 해미리 예체파와 떠오르는 ENA의 만남. 예, 정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ENA 내부에서의 반응은 좀 어떨까요? 좀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작하고 시청자들한테 즐거움을 주려고 좀 많이 노력하는 채널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 노력과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해미리 예체파여서 내부의 기대감이 커요. 그래서 ENA 드라마 하면 생각나는 게 우영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ENA 예능 하면은 해미리 예체파가 생각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드라마 하면 우영우, 예능 하면 해미리 예체파. 우리 이태경 PD님께도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미리 예체파 기획 의도를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또 기자님들이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프로그램 소개. 다른 기사나 티저 같은 걸 통해서 설명드렸듯이
그 복작복작 살림살이해서 미션이나 퀘스트를 통해서 캐시를 벌고 그걸로 텅 빈 집을 꾸며 나가는 그런 버라이어티 겸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이고요. 사실은 그 거창한 기획 의도까지는 좀 없었고요. 그냥 네. 이제 주말에 이제 시청자분들 주말 마무리 하실 때 좀 네. 유쾌하게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다. 그냥 재밌는 프로그램 만들고 같이 웃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네. 기획하게 되었고 그것 덕분에 여기 계신 분들이 아주 네. 험난한 여정을 걷게 되셨습니다. 아, 그 출연자분들이 섭외에 응한 이유가 궁금하고 또 그리고 출연자분들에게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설명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는 얼떨결에 네. 하게 되었고요. 아, 네. 사실 제가, 소문이군요. 네, 제가 그 이태경 PD님과 네. 친분이 굉장히 두터워서 네. 이제 PD님 요즘에 뭐 하시냐, 네. 뭐 하실 거냐 이런 식의 대화들을 자주 나눴어요. 네, 네, 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예? 저희가 곱창, 제가 곱창을. 되게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 곱창을 그럼요. 먹으러 갔는데 네? 또 맛집이 있다고 하길래 예. 줄을 서면서 네, 먹으러 갔었거든요. 웨이팅도 하셨어요? 웨이팅도 했어요. 예. 네,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뭐 많이 시켜라, 더 먹고 싶은 거 없냐 라는 평소와 다른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네네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고 저는 의심을 하셨군요. 배포가 이렇게 큰 사람이 아닌데 네. 예. 그리고 그 곱창에 넘어가서 곱창에 네. 모든 곱창이었나요? 모든 곱창이었고요. 제가 또 곱창을 워낙 좋아해서 채소랑 네. 이렇게 같이 잘 구워주는 집이었어가지고 구워주기까지 네. 부추와 감자와 떡 사리까지 맞아요. 푸짐하게 있었던 모든 네. 곱창에 넘어가고야 말았다. 사실 저는 어떤 거 하는지도 모르고 누구랑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래요, 네 PD님이랑 하면은 하겠습니다 하고 흔쾌히 네, 응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좀 의리로 나오셨던 경향이 없잖아 있으시네요. 그쵸? 맞나요? 네. 네. 의리파 전략적으로 다가가신 건가요? 아, 네, 저는 전략적이었죠. 아. 그래서 그 같이 이제 또 그 취미생활인 방탈출하는 그 다른 후배 PD랑 좀 오늘은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서 예, 그래서. 갖고 뭐 당연히 이제 해리 씨한테 이제 얘기할 때 배가 불러야 좋아하시니까 네. 일단 긍정적인 어떤 온도만 체크하고 오자 이랬는데 그래도 잘 대답해 주셔서 네, 이 프로젝트가 처음에 좀 스타트하게 된 것 같아서 그렇군요. 네,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공복에 예민하니까 일단 먹이고 얘기하자라고 많이 먹었거든요. 그때 한 약 3인분 정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 혼자서 3인분. 예, 3인분에 넘어온 혜리 씨였고요. 우리 미연 씨는 어떤 콜을 받으셨을까요? 저는 처음에 이제 그 스케줄로 갔을 때 네. 오디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섭외가 된 건지 모르고 일단 인터뷰를 하고 이제 PD님이랑 대화를 나누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결정되는 건 줄 알고 아, 개인기 네. 같은 걸 준비해 가셨군요. 네. 네, 그래서 되게 열심히 네, 그 오디션을 받고 저는 네네네.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네네.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네, 무조건 저는 하고 싶다는 마음이었고 그리고 처음에 말씀해주신 거랑은 아예 달라서 이제 기억도 안 나긴 하는데 처음에는 언니 동생들이랑 같이 이것저것 해보는 시도해보는 뭐 그런 거였지 않았어요? 힐링이라고. 네네. 네. 그런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결국은 힐링이긴 해요. 처음은 아니었지만 네. 끝은 그 네. 긍정적으로. 어쨌든 네. 네. 어쨌든 긍정적으로. 네네. 그래서 전 아무튼 무조건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처음부터 참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재고 따질 것 없이 나는 무조건 하고 싶었고 네. 오디션인 줄 알고 개인기를 준비해 갔었다. 까지. 그렇군요.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예.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고요. 리정 씨는 어떠셨어요? 아, 저는 이제 피디님께서 감사하게 이렇게 연락을 주셨을 때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이제 멋진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되게 도전적인 어떤 예능이라고 해서 이제 그 꼬심에 확 설득이 돼가지고 네. 아, 멋있는 그런 전에 경연 프로그램에서 했던 그런
이제 모습으로 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하나도 멋있지 못했고요 저는. 아.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네. 많이 배고팠고 네. 근데 저도 결과적으로는 되게 정말 힐링하는 프로그램이 맞다고 느끼기도 했고 그리고 마지막 화에서는 좀 멋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멋짐에 좀 집착을 하셨네요. 네, 네. 저는 멋있는 ENTP로서. 거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ENTP로서 멋진 모습이 네, 굉장히 그쵸, 중요하기 그쵸. 때문에 진짜 멋이 제일 중요한데 아.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마지막에는 꼭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멋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섭외 응했다라는 말씀 같고요. 우리 예나 씨는 어떤 전화를 받으셨나요? 저는 PD님이 얘기를 해주셨을 때 네. 처음에 이제 같이 프로그램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네. 재밌겠다 했는데 라인업 들어보니까 네. 되게 베스트 프렌드도 있고 아, 예. 되게 너무 재밌겠다. 그래서 성격 자체가 혼자 있는 것보다 다 같이 있는 걸 좀 좋아해서 예. 새로운 뭔가 멤버들이 생긴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예. 해서 무조건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워낙에 또 친화력이 좋고 사교적인 예나씨다 보니까 우리 친한 친구들 그리고 함께 했었던 PD님과 함께 한다면 프로그램 정말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채원씨는 어떠셨을까요? 네, 저도 피디님이랑 처음 미팅할 때 사실 멤버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미팅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오디션 보는 마음으로 약간 기다리고 개인기를. 있었거든요, 연락을. 네. 확정된지 모르고 그렇게 했었는데 처음에 해리 언니와 함께 할 거다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설렜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또 첫 고정 예능이다 보니까 굉장히 네.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고 싶다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예. 자, 우리 파트리샤 씨는 어떠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회사에서 먼저 들었거든요. 네. 회사에서 듣고 혜리 언니랑 같이 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거의 그냥 힐링 예능이고 예. 그냥 놀러 가는 거다, 편안하게 가도 된다라고 예.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워낙 노는 걸 좋아하고 그럼요. 이제 언니들도 좋아하다 보니까 네. 또 이제 혜리 언니도 놀토에서 많이 제가 보기도 했고 네. 그래서 언니의 성격을 조금 아는지라 네. 너무 기대되는 마음에 네. 정말 고민을 한 10초만 하고 10초. 당연히 진행을 해야죠. 아. 승낙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확실히 피디님이 혜리 씨에게 곱창모둠을 사준 예, 가치가 있네요. 두 분이 다 혜리 씨를 보고 예, 합류를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적하신 후 처음 선보이는 예능인데 좀 제작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멤버들 섭외했을 때 기대했던, 뭐 예상했던 그림인지도 궁금하고 첫 단추로 이 예능이 좀 어떤 결과를 낼 것 같은지 기대 포인트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 이적 후에 처음 해서 저도 이제 좀 그 되게 긴장하고 뭔가 그 부담감이 심하고 각오가 좀 이렇게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좀 되게 힘을 빼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이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어요. 제가 평소 하던 대로 그냥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역시 잘 그렇게 되진 않더라고요. 네, 네. 마음대로. 네, 근데 어쨌든 제작 환경 같은 경우는 뭐 그 지금 제가 소속한 곳이 바뀌었던 것 뿐이지 뭐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어떤 환경이나 방식이나 이런 거는 뭐 제가 원래 하던 다른 PD님들이 하는 방식이랑 똑같아서 그냥 익숙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멤버들의 그 완전체 케미스트리는 좋은 것 같아요. 그 확실히 좀 더 빨리 그 케미스트리가 형성이 됐고 그것 때문에 더 재미 포인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거는 방송을 통해서 그 다른 분들도 기자님들도 시청자분들도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께 좀 이태경 감독님께 좀 여쭤보겠는데 아까 이제 멤버들이 섭외를 받았을 때 얘기를 하셨으니까 거꾸로 이 멤버들을 좀 조합을 하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혜리 씨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뭐 이제 이태영 감독님이 뭐 이제 유튜브 라이브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이렇게 막내였던 혜리 씨가 좀 가장 맏언니가 되는 그림을 한번 보고 싶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혜리 씨 입장에서는 항상 이제 예전에 이제 팀 활동할 때도 그렇고 어떤 예능을 할 때 주로 이제 막내 포지션이 많았었는데 이번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맏언니 역할을 하신 거니까 좀 자신의 바뀐 그런 위치 때문에 좀 뭐 힘들었다거나 좀 새로웠다거나 아니면 좀 느껴보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좀 어떤 게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먼저 그 일단 그 혜리 씨를 처음에 이제 그 섭외할 때
뭔가 동생분들이랑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유튜브나 이런 걸로 좀 저희도 많이 좀 알아봤었어요. 다른 네. 콘텐츠라든지 프로그램에 나오신 분들을 통해서 아, 이분 되게 매력있다, 좀 더 알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분들을 지금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모셨고, 그리고 그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캐릭터를 가진 분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형성되는 그런 관계라든지 네. 아니면 뭐 처음에 이제 같이 하기로 했던 이 혜리 씨랑 어떤 케미를 형성할 수 있을까, 뭐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되겠다, 저 사람은 저렇게 되겠다, 이런 것 좀 예측해 보면서 네. 그래서 이제 기대를 가지고 섭외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혜리 씨는요? 맞아요. 제가 늘 막내였었거든요. 네. 팀에서도 막내였고 그쵸. 이제 뭐 드라마 현장이나 뭐 예능을 할 때나 그쵸. 늘 어디서나 막내였는데 네, 네.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동생들이 차츰 생기기 시작하고 생기죠. 또 어느 순간부터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또 사실 집에서는 첫째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차츰 이제 나이가 많은 지점으로 올라갈 때 오히려 좀 더 편하더라고요. 오히려. 네, 막내일 때보다 네. 오히려 저는 첫째일 때가 더 편한 지점이 있어서 사실 힘들었다는 거는 딱히 네, 없었던 것 같고 네. 오히려 조금 더 편안하게 네, 대할 수 있어서 좋았다. 저는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Q&A 세션 초반에 김 PD님께서 ENA가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을 좀 추구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출연진들이 도심에서 벗어나서 좀 외딴 곳에서 그런 촬영 포맷, 그런 버라이어티 포맷은 이전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좀 차별화되었고 색다른지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1박 2일을 떠나서 그들 멤버들이 함께 1박 2일 동안에 뭐 미션을 하고 하는 거는 다른 프로그램과 다른 컨텐츠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지금까지 그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이 멤버들을 꾸리는 지금 그 6명의 해밀이 예체파 이 6명의 매력이 그쵸. 아주 큰 차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내부 시사를 통해서도 보면은 아, 이 친구들이 이 출연자들이 이런 매력이 있었나? 그러니까 어디서도 본 적 없는 그런 매력들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방송에서도 본 적 네. 없는 그 6명 멤버들의 케미와 재미, 그게 차별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예. 네. 그 멤버분들이 친분이 원래 있으셨던 분도 있고 없으셨던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집에서 같이 지내고 미션 하시면서 좀 서로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혜리 씨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저는 사실 친구들을 거의 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 본 것 같아요. 뭐 전에 봤더라도 뭐 한두 번 정도 마주친 정도였는데, 딱 첫 녹화를 하고 나서 드는 생각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다. 예. 너무 좋았고 이 멤버들을 꾸렸다는 게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고 정말 매력이 많은 친구들이라서 빨리 방송으로 보여드리고 싶고요. 예.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면과 정말 다른 면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저희 6명이 너무 다 착해요. 아, 네. 합의된 내용인가요? 네. 예. 그쵸.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은 좀 다 너무 각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뭐 좀 되게 다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같은 타이밍에 배고프고 같은 타이밍에 춤추고 싶고 같은 타이밍에 게임하고 싶고 이런 게 되게 비슷해가지고 저는 신기했던 것 같아요. 네.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마치 태출로 연결된 듯이 뭔가 통하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됐다. 착했다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리정 씨는 어떠셨어요? 우리 리정 씨는 사실 후루룩답 후루룩밥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카리스마 넘치는 또 댄서신데 네. 예, 뭐 거의 뭐 내추럴하게 나오시더라고요. 네, 예. 저는 되게 다 처음 뵀어요. 사실 TV로 봤을 때만큼
아니면 오히려 TV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매력이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바로 옆에서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진짜 미연 언니 말대로 저희가 정말 잘 맞거든요. 그래서 그 케미스터리를 정말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들 잘 맞는다고는 하지만 누구 한 명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예나 씨의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옆에 있는 친구 빼고는 다 이제 TV에서만 봤던 연예인 분들이시니까 사실 막 이제 아 이런 분이시겠구나 이런 성격이시구나라고 TV에서만 봤던 그런 성격이겠구나라고 상상을 하고 예상을 하고 갔는데 봤는데 아니 이 언니가 이런 사람이었나 하면서 네. 너무 깜짝깜짝 놀라는 그 순간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진짜 제가 말로 표현을 하는 것보다 방송으로 보셨을 때 제가 받았던 그 충격을 다들 다 똑같이 느껴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 것 같습니다. 아 그동안 TV에서만 봤었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정말 다른 너무 다른 느낌의 이미지여가지고 그 반전의 매력들을 기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누가 가장 그러게요. 눈여겨 볼 사람이 누구인가요? 저희 일단은 조금 미연 언니가 조금 깜짝 충격적이었고 우수저로 알려져 있어요. 네, 한 번씩 그 같이 뭐 많이 했었어가지고 무대를 같이 한 적도 있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잘 많이 안 친해서 몰랐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매력 갖고 있어가지고 자기 전에 피식 생각나가지고 웃게 되고 그렇게 너무 그 정도로 매력이 너무 많더라고요. 착하네요. 예. 뭐죠? 뭐 예. 계산된 착함인가요? 예. 어쨌든 내가 알고 있었던 미연 언니의 모습과는 무언가 다른 모습이 내가 발견을 할 수 있어서 자기 전에도 생각이 났다. 아니 해리 씨가 약간 그 동생들 주변을 예 아련하게 좀 이렇게 맴도는 영상이 또 화제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MZ에 좀 가까워지고 싶어서 예, 발버둥 치는 걸 봤어요. 발버둥이라니요. 네, 발버둥 전혀 아니고. 아니 친구들이 생각보다 이런 것들을 많이 알더라고요. 네, 그 사실 저는 그게 방송에 안 나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놓치지 않죠. 네, 이런 거는 시청자분들도 잘 모르실 것 같고 사실 전 그때 크게 재미를 느끼지 못해가지고 방송에 안 나갈 줄 알고 네. 조금 뭐 하나 구경하는 기웃기웃하는 시점으로 친구들을 봤었는데 고스란히 나갔더라고요. 네, 그럼요. 놓칠 수 없죠. 채원 씨는 우리 해리 씨의 이런 기웃거리는 모습 어떻게? 해리 언니가 그 적응을 잘 한 줄 알았는데 방송으로 보니까 되게 동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게 너무 재밌어서 해리 언니 너무 웃겼어요. 그리고 웃긴 사람들이랑 너무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그냥 웃긴 사람들. 네. 아, 유일한 또 MBTI 아이로서 예, 좀 기빨린 적은 없는지. 저 빼고 다 MBTI가 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팀에서는 굉장히 한 텐션 하는 사람인데 정말 이런 텐션들은 본 적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초반에는 기가 조금 빨렸는데 또 그거 구경하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살짝살짝씩 익숙해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5도 2촌에서 2촌이 힐링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많이 기빨려서 5도에서 네. 힐링을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파트리샤 씨는 어떠셨어요? 우리 또 처음 보는 분들도 꽤 있으실 테고 저도 일단은 다 방송으로만 뵀던 분이어가지고 저 사실 일단은 해리 언니하고 리정 언니하고 예나 언니를 살짝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 걸 봤어. 그 왜 언니들은 우리를 좀 힘들어하겠는데 이 생각이 되게 컸어요. 그리고 왜죠? 왜 미연 씨와 채원 씨만 뺀 거죠? 되게 이 언니들은 약간 길을 약간 우리가 길을 더 이렇게 막 빨려주지 않을까 많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일단 특히 저의 에너지를 감당을 못 하실 것 같다는 그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되게 생각과 다르게 너무 재밌게 언니들이 방송을 네. 보셔야 돼요.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리샤 친구가 네. 녹화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내일이면 집에 가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더 있고 싶어서 집에 안 갈래요. 이 말 되게 많이 하는데 그게 너무 귀여워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몰입해서 네. 너무 얼마나. 즐거워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예능 그 같이 함께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들 보면 그 미션들도 많이 수행하다 보면은
회차가 좀 지나가다 보면 이제 비슷한 그 특성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 전개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게스트를 투입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이는데 뭐 그런 계획들도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일단 그 미션형 예능에서 저희도 지금 그 말씀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 뭐 익숙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또 저희 프로그램만의 새로운 부분들을 계속 가미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좀 뭐 익숙함 속에 새로움을 좀 발견하는 그런 재미를 시청자분들이 좀 느끼시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게스트분에 대해서는 뭐 그 아직 저희도 촬영이 다 끝나지 않아서 지금 그 모든 걸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하지만 그 방송으로 좀 재밌게 기대하고 보시면 모두가 좀 즐거워할 만한 그런 이벤트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게스트 투입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예, 끝까지 방송을 지켜보시다 보면 이것들은 좀 놀라운데 할 만한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다. 김종무 PD님부터 각오 좀 부탁드릴게요. 이 MZ 세대들의 아이콘이자 글로벌에서 인정받는 6명 스타들이 모인 것만으로도 그 6명의 6가지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 6명이 또 해밀이 예체파가 하나가 됐을 때 또 하나의 다른 매력과 재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렇게 다양한 매력과 재미가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들 일요일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기획 의도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그 주말에 좀 유쾌하게 보실 수 있도록 준비 열심히 하고 만들고 있으니까 저희는 무겁게 만들지만 시청자분들은 좀 가볍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요일 7시 50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제작 발표회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정말 생각보다 많은 기자님들 와주셔가지고 네, 긴장도 많이 하고 네. 네, 너무 뿌듯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희 제작진분들 그리고 6명 정말 재밌게 촬영했어요. 사실 그래서 걱정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너무 기대만 되고 네. 네, 저 역시도 방송이 얼마 안 남아서 떨리기도 하고 네. 네, 얼른 보여드리고 싶다는 마음뿐인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대해 주신 만큼 저희 앞으로 남은 회차도 열심히 촬영할 거고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기사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밀이 예체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6명이 정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모습들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꼭 봐주시고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 멤버들 그리고 제작진분들 포함 진짜 이 조합을 좀 감히 진짜 자기 일을 너무 사랑하고 또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조합이라고 느끼거든요. 근데 또 이제 거기서 만들어지는 케미스트리가 너무 어마어마하다고 느껴서 그게 프로그램에 아마 고스란히 담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진짜 그 에너지를 받고 너무 심적으로도 많이 힐링을 하고 가서 여러분들이 꼭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나 씨는요? 네. 여러분 모두 절대 보고 후회하지 않으실 만한 즐거움을 선사해 드릴 테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화이팅! 역시 차세대 예능 돌답게 짧고 굵게 끝내네요. 예, 채원 씨는요? 네, 저희 6명 멤버가 다 성격이 다 달라서 그런 점에서 재밌는 케미가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재밌게 촬영했으니까 해밀이 예체파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우리 파트리샤 씨. 이 프로그램이 섭외된 것만으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한 명 한 명 다 너무 즐겁게 촬영을 했고 저는 일단 너무 즐거워가지고 어쩔 땐 정말 집에 가기 싫을 정도로 너무 즐겁게 촬영을 한 것 같아서 이게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네, 그 정도면 상습적으로 집에 안 가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으로 해밀이 예체파 제작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기자님들께 감사의 인사 전하면서요. 저는 지금까지 제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